서울시에서 열린 100회 전국체육대회가 어제 7일간의 열전을 마무리했습니다. 올해는 개최지의 강점을 살린 서울시가 24년 만에 종합 우승을 달성하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조아영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지난주 시작한 전국체육대회가 벌써 막을 내리는군요. 먼저 어제 열린 폐회식 분위기부터 살펴볼까요? 네, 지난 4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7일 동안 열전을 펼친 100번째 전국체육대회가 어제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네. 개막식이 열렸던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폐회식은 참가 도시의 깃발을 앞세워 선수단과 임원, 자원봉사자와 시민들이 참여해 성대한 체육잔치의 마무리를 함께 축하했습니다. 네. 식전 공연에 이어진 공식 행사에선 종합시상과 폐회사, 다음 개최지인 경상북도의 공연과 박원순 서울시장의 환송사가 이어졌습니다. 박 시장은 지난 일주일은 100년의 시작을 알리는 소중한 발자취로 평가하며 오는 2032년 남과 북이 평양에서 만나고 우리 민족 모두가 스포츠를 통해 화합과 평화의 길을 가는 꿈 역시 성화의 불꽃을 따라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예. 다시 함께 가는 길이란 주제로 펼쳐진 폐회식은 스트릿댄서들이 그라운드를 누비는 선수들을 모티브로 춤을 선보이는 무대로 공식 행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네, 이번 100회 체육대회는 서울에서 열리는 만큼 또 만년 2위였던 서울시가 1위를 할 수 있을까? 이 부분도 큰 관심사였는데 드디어 1위를 했군요. 네, 서울시는 폐회 전날인 지난 9일 사실상 1위를 굳혔습니다. 예. 경기도에 막혀 만년 2위라는 꼬리표를 24년 만에 떼어낸 겁니다. 금메달 수는 경기도에 139개보다 11개 적었지만 전체 메달 수는 398개로 10개 더 앞섰습니다. 예. 경기 종합 점수는 77,331점으로 2위인 경기도보다 만 점 이상, 3위인 경상북도보다는 3만 점 이상 앞서며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네. 이 서울시의 종합 우승은 대회 개최지의 경우 기록 경기에 20%의 가산점을 주는 규정이 한몫을 했습니다. 네. 이번 전국체육대회에서는 각종 기록이 풍성하게 나왔는데요. 세계 신기록 2개와 한국 신기록 8개, 대회 신기록 99개를 포함해 타이 기록까지 133개의 기록이 쏟아졌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100년을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100년을 시작한 이번 서울시의 전국체육대회 정리해 주실까요? 네, 이번 전국체육대회는 풍성한 기록과 역대 최대 규모인 2.19km에 달하는 성화봉송, 올림픽 규모의 개회식으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예. 네, 모두 47개 종목, 17개 시도 선수단과 18개 해외 동포 선수단 등 3만여 명이 참가했는데요. 자원봉사자만 7,777명을 모집해 역대급 규모를 선보였습니다. 네. 새로운 역사를 떠내려갈 다음 주인공은 이번 대회에서 3위에 오른 경상북도입니다. 경북은 한국 여자 경영의 간판인 김서영 선수가 5관왕으로 MVP를 차지하면서 내년 성공적인 개최를 기약했습니다. 김서영 선수 인터뷰와 함께 최전 소식 마칩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내년 도쿄올림픽에서 또 좋은 성적 거둘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103번째 전국체전 내년에 경북에서 열리는데 많이 응원해주시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